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CBDC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연구 단계에 왔으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CBDC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 그 관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 CBDC를 바라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실수의 유형은 CBDC를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지금도 핀테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CBDC가 필요한가? 라던가 혹은 아직은 해외에서 선례가 없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런 실수의 유형인데요. 중국이나 미국 특히 그리고 일본, 유럽까지도 이들은 단순히 기능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자신의 국가의 리더십의 전략으로서 즉 국가 차원에서 전략에서 이 CBDC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말씀드렸고요. 일본도 이미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들과 함께 공동의 CBDC에 대한 연구를 스텔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진행을 해왔고요. 그래서 한국은 CBDC에 대한 그런 그 효용성보다는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앞으로 한국을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가려면 금융에 대한 입장 또 디지털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인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 수준에 맞는 국가적인 경영 전략 수준에 맞는 CBDC의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아주 발빠르게 또 준비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개념 증명 혹은 뭐 기술성 테스트 이런 것들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CBDC를 넘어서서 한국의 국가 단위에서의 금융 경쟁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매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홍콩이 중국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홍콩에 있던 많은 금융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서울로 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CBDC 시대가 되었을 때,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되었을 때 한국이 제조업, 또 서비스업은 너무나 잘 해왔고 농업도 잘 해왔는데 이 금융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또 전체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산업 등에서 우리 한국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듯이 전 세계의 금융산업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아니지만 앞으로의 CBDC 시대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도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원화가 이렇게 CBDC 시대에는 어떻게 국제화 될 수 있는지도 그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어느 나라의 화폐를 바라볼 때 그 화폐가 국제화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기축통화인 것에 대한 여부는 조금 나누어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국제화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선 가벼운 목표는 보다 한국 원화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좋아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제품, 한국의 뛰어난 우리의 인재들을 세계 시장에서 좋아하듯이 한국의 원화를 조금 더 세계 금융시장에서 좋아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의 원화를 조금 더 국제화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분히 진행이 잘 되면 언젠가는 기축통화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정에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할 건데요. 좋은 것은 조금 더 한국의 기회가 가까이 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리고 IMF에서 SDR, 세계 화폐 인출권에 대한 차기 후보로 한국의 원화를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원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당장 기축통화를 목표로 어깨에 힘을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 또 산업적인 수준에서 금융업을 조금 더 국제화시키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보다 많은 해외 진출을 많이 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금융 서비스들을 사용하게 하고 또 해외의 금융 투자자들이 한국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하면서 원화가 국제화되어가는 걸 추구해 볼 때는 원화가 지폐로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디지털화될 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지금은 은행이 건물에 있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이 은행이 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의 상당량을 우리 한국이 만들고 있고 또 한국이
여러 가지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금융산업을 아날로그 시대에 비해서는 앞으로 펼쳐지는 디지털 시대에 조금 더 국제화시키기에 좋은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CBDC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중국이 하는 CBDC랑 또 미국이 하는 CBDC랑 기술적인 면에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한국이 CBDC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CBDC를 채택을 해야 되는지 바탕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국과 미국 모두 다 CBDC의 정확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 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도 초창기에는 분산 원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가 DCEP가 나왔을 때는 자신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CBDC를 만들 때 특히 한국은행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액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CBDC를 먼저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소액을 결제하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접근할 것인가 이런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 소액 결제 환경에서 CBDC, 국가의 화폐가 조금 더 디지털화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의 난이도는 높지만 훨씬 더 효과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파트너들끼리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여기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한국만의 독자적인 개발 기술, 기술의 리더십을 가지고 한국의 금융의 소매 시장에서도 충분히 선진 사례로 꼽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그 CBDC에 대한 기술 연구는 초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CBDC가 도입이 되면 최근에 가장 또 핫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금 온 국가들이 지금 난리인데 이 CBDC로 이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이 있을 텐데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그 이유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 많이 겪는 어려움이 기획할 때에는 좋은 안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실행될 때 괴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시간의 괴리일 수도 있고 데이터의 괴리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화될수록 조금 더 괴리를 줄여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할 때 조금 더 기획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국가는 특히 중앙은행 체제에서는 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특히 국가가 화폐 발행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지만 화폐의 숫자를 더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 화폐가 디지털화 될수록 오히려 국가가 화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에서 오히려 중국은 조금 더 쉽게 나갈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 미국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러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또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지금 투자를 또 하시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뭐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CBDC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떤 산업군이나 어떤 기업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고 투자 임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 민감하게 화폐와 돈에 대해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그 비트코인 백서가 공개된 이후에 14년 차가 흘러들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금융을 공부하고 또 국가의 화폐를 고민하고
또 이런 금융 투자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호신술 차원에서라도 금융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 발칙한 경제의 채널과 같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제공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독자님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국가의 화폐가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은 금융산업 우리의 환경들이 디지털화될 터인데요. 항상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탄생하고 새로운 부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부하지 않으면 나 혼자 바보가 되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정보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 함은 비트코인이 2008년 10월 31일에 백서가 공개될 때 사실 그 안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 안에서는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잘 작동할 수 있는 금융의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던진 것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많이 성장해 왔고요. 앞으로도 많은 진화와 또 변화가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는 사실 CBDC도 근본적으로 쫓아가 보면 비트코인을 통한 나비 효과에서 이제 국가들도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고 한때 페이스북도 리브라라고 하는 화폐를 꿈꿨었고 점점 더 지금의 이 방송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지금의 이런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고 또 그만큼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채널을 통해서 함께 좋은 정보를 배우고 또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관을 잘 구축하면 잘못된 정보나 어떤 하나의 뉴스에 현혹되어서 혹은 어떤 기업의 주장만에 현혹되어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대표님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CBDC의 역사와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네.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